네,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뭉쳤습니다. 재기를 모색해야 하는 문 의원과 당내 외연 확장이 절실한 박 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. 안철수 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자 문 의원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. 백대우 기자입니다. 사법시험 22기 동기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남산 등산에 올랐습니다. 6.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중앙정치에 복귀한 문 의원은 박 시장 띄우기에 나섭니다. 그냥 우리 박 시장님을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박 시장도 그동안 소홀했던 당내 친노 세력 끌어안기에 나섭니다. 오늘 문 의원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한 느낌이고요. 하지만 문 의원과 박 시장 모두 속내는 있어 보입니다. 문 의원은 당내 서울시장 경선 참여 과정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신경 쓰입니다. 문 의원은 또 야권 내 차기 주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공동대표도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들어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. 다른 선거 쟁점들을 다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또 후보들에게 포커스가 가야 되는 시기에 자꾸 이제 그 언론의 포커스가 그 문제에. 박 시장은 당내 친노 세력의 지원이 절실합니다.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여전히 팬이 많으시잖아요. 그 팬들이 저를 이렇게 지지주신다고 하면 뭐. 안철수 대표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승리를 기원했습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